시장이 하락해도 전략만 완벽하다면 승리는 문제 없겠죠. 오늘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원자재 쪽으로 눈을 돌려봐야 할까? 쿠팡 이슈, 이슈가 확실한 날짜를 조금 더 봐야 될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겁니다. 시장에 대한 시장 포인트 하나씩 점검해 보면서 전략 대응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서태용 전문가님은 내일 시장 포인트 어디로 보셨습니까? 예, 저는 이제 뭐 원자재 가격들이 상승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곡물 관련주도 지금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전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이제 차트도 보시면 그 아시아 종묘가트라는 종목들도 상당히 이제 좋았습니다. 좀 이제 오늘 올랐거든요. 네. 아시아 종묘 이런 거 보겠습니다. 아시아 종묘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오늘 약간 상승한 흐름들이 왔고 거래량들이 좀 들어오고 있는 상태고요. 61선만 돌파를 한다면 이건 더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팜스토리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월봉상 보시면 그동안 돌파하지 못했던 그런 구간대를 돌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원자재 그 가격 중에서 곡물 가격들이 상승이 나고 있고 곡물 가격된 관련된 종목들의 차트가 굉장히 어여쁘게 예쁘게 나오고 있는 부분으로 봐서는 곡물 가격에 대한 상승에 대한 주가의 흐름들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경농도 보셔야 되고 똑같이 조비도 이런 것도 보셔야 됩니다. 조비, 경농 굉장히 종목들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계속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게 저는 그냥 쿠팡입니다. 계속 쿠팡. 기승전결 쿠팡이고. 쿠팡이요. 예, 어느 정도 전 차트도 마음에 드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좀 있는 게 뭐냐면 일단 제가 이제 그 대형 포장 이런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대형 포장 이런 종목들 보시면 그동안 많이 올랐습니다, 사실. 그리고 약간 떨어졌어요. 떨어졌고. 근데 주봉상 보시면 중요한 게 이 전고점을 몇십 년 동안 한 번도 돌파를 못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구간을 지금 주봉상 첫돌파하는 흐름들이 좀 나왔습니다. 이제 영망치 캔들로. 그럼 이런 패턴들은 약간 눌림목이 나온다 하더라도 한 번 더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이번 주에 눌림목이 좀 나오면서 좀 이제 뭐 한 2,500원 그 아래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다음 주까지는 한번 올라가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들 수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일단 쿠팡 관련주들은 좀 모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 물론 지금 바로 여기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한번 11선을 깼다가 21선 지지받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시나리오들은 형성되는데 일단 이 종목뿐만 아니라 쿠팡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한번 다 보십시오. 그 종목 중에서는 분명히 저평가된 종목들도 있고 아직까지 급등은 안 했지만 아직까지 저평가된 종목들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종목들, 쿠팡 관련된 여러 종목을 쫙 뽑아놓으시고 그중에서 차트가 제일 좋고 기업의 실적도 좋은 것들 한번 매집을 해보셔도 좀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요즘에 이제 너무나 확실한 이슈들이 좀 너무나 많습니다. 일단 이제 주사기 테마나 이런 것들도 세운메디칼이나 이런 것들도 26일까지인데 분명 그 전에 끝날 겁니다. 그게 끝날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기억해 놓으셨다가 다음번에 또 똑같은 이슈가 있거나 뭔가 비슷한 이슈가 있으면 투자를 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지금 보시면 그 과거에도 이제 명신산업이라고 좀 있었는데 그 명신산업이 이제 테슬라 관련주였죠. 네. 근데 테슬라 관련주였는데 분명히 이제 이게 이슈로 받았던 게 뭐냐면 테슬라에 납품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오래된 거예요. 근데 일론 머스크의 그런 이슈들이 부각되면서 테슬라가 계속 급등 났다. 그래서 이게 명신산업이 어느 정도 그 부각을 받은 거예요. 받는 거죠. 네. 부각을 받은 건데 이 부각을 받은 것 때문에 그 최대 주주가 MS 오토텍인데 MS 오토텍의 주가가 올라간 것입니다. 그럼 잘 보세요. 명신산업이 기대감을 받아서 12월 7일 날 상장을 했습니다. 상장했었는데 MS 오토텍이 이제 그 최대 주주예요. MS 오토텍을 보시면 MS 오토텍이 고가가 언제냐? 12월 3일까지 고가를 쳤습니다. 그러고 나서 12월 7일 상장했을 때 쭉 떨어져 버렸죠. 그 다음번에는 이제 아예 올라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뭐 자회사가 상장하거나 관계사가 상장했을 때 뭔가 이슈가 있는 것들은 그 종목들이 상장되기 직전이나 상장되기 너무 많이 올랐다면 상장되기 한 달 전 그 정도에 끝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빅히트 보겠습니다. 빅히트. 빅히트 같은 경우에 보시면 10월 15일 날 상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DPC 이런 종목들이 빅히트 이제 관련 종목들이었죠. 네. 근데 이 종목들 보시면 지금
한 이제 9월 말까지 주가가 형성되다가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오면서 초급락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그전까지는 계속 올라가죠. 계속 또 올라가고 떨어지더라도 또 올라가고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가를 형성하다가 고점 신호 패턴이 나오고 나서 9월 말쯤에 그때부터 급락이 나왔습니다. 정확히 10월 15일 정도에 그 상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주가 쭉 빠졌죠. 네.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때 쿠팡 이슈 또한도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쿠팡 이슈가 이제 그 부각되기 전에 이제 매도 관점을 봐야 되는데 전고점을 돌파한 시점이나 전고점 부근에서부터 서서히 매도하는 것들 괜찮다. 그러면 지금과부터 전고점까지는 한 30% 정도 그런 괴리율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들 좀 보시면서 좀 욕심 가지지 마시고 상장 이틀 전까지 봐야 된다 해서 상장 이틀 전까지 올라갈 것이다. 이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차트상 수급상 받쳐주지 못한다면 그 전에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전고점 부근까지만 대충 보시고 그거 돌파할지 아닐지는 그때 또 봐야 됩니다. 분위기를 봐야 되기 때문에 한번 좀 쿠팡 관련주들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마 이 경제방송에서 쿠팡 관련주 얘기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을 겁니다. 미친 사람이라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이렇게 강조하고 얘기하시는 거는 아마 전문가님이 또 예, 너무 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예. 듭니다. 그만큼 전문가님 뭐 소신 있게 또 생각하시는 거기 때문에 뭐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선택은 또 여러분의 몫이니까요. 잘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단타장의 전문가님이 또 차트를 또 보고 계시면서 오래 기다리셨어요. 내일의 시장 포인트 어느 쪽으로 좀 보고 계신지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이제 스마트폰 시장이 많이 좀 그동안 쉬워졌거든요. 네. 이제 다시 한번 또 붐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좀 뛸 때다. 네, 그렇죠. 뛸 수 있다. 네. 어떤 부분일까요? 사실 이제 그동안 스마트폰 시장 자체가 상당히 이제 더 이상 그 발전의 한계에 부딪혔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더 이상 이제 뭐 좋아질 게 없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소비자인 제 입장에서 보더라도 굳이 스마트폰을 바꿔야 될 이유를 새로운 모델에서 찾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저만 그런 건 아니겠죠?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러셨을 겁니다. 이게 실제로 수치로도 나타나는 게 지속적으로 예전에는 신모델이 나왔을 때 엄청난 이제 계속 판매가 이제 신고가를 치고 이랬는데 매출이. 근데 이제는 점차 그러한 모습이 많이 줄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다시 한번 스마트폰 시장이 그 확장을 꾀할 수 있을 만한 부분이 이 디스플레이 쪽에서 나와줬습니다. 원래 그동안은 이 카메라 쪽에서 많이 어떻게 보면 돌파구를 찾았어요, 스마트폰들이. 그러면서 뭐 트리플 카메라다, 광각이다, 그리고 뭐 앞에 또 트리플 이후에 뭐 퀀텀이다, 뭐 이런 식으로 카메라 개수가 많아지고, 그 다음에 광각이 가능해지고, 우리 또 이제 그 SNS에 잘 올라가게끔, 고정도 잘 되는 또 카메라도 되고 이런 게 이제 중요했었는데 이제는 이 카메라 자체도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전문가 수준 카메라까지 많이 올라갔다고 하는 얘기도 있고 이제 무슨 스마트폰으로 영화를 찍는 막 이런 그렇죠. 컨셉도 나오더라고요. 드라마도 찍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면 거의 카메라도 거의 이제 발전할 수 있는 한계치까지 갔다라고 하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시장에서. 그래서 지금 돌파구를 찾은 것이 바로 폴더블 디스플레이죠. 이제 앞으로는 디스플레이를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혹자의 시청자 여러분들은 그렇습니다. 그게 뭐 어때서? 접었다 폈다 하는 거 나는 솔직히 잘 쓸모를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지금 그 삼성전자에서 그 폴더블 폰이 나왔지만 그걸 제가 이제 굳이 뭐 안 좋다라고 비판하는 건 아닌데 굉장히 이제 놀라운 시도라고 봐요. 아직까지는 그런데 폴더블 폰을 사야 되겠다는 니즈가 그렇게 강력하지 않습니다. 근데 5G를 보시는 이유는요? 5G와 이제 그 폴더블 디스플레이를 보는 이유가 이제 시장을 장악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스마트폰 시장 안에서는 이제 더 이상 확장할 데가 없어진 것이지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리면 시장을 잡아먹을 시장이 있습니다. 어떤 면일까요? 그게 바로 태블릿 시장이죠. 아, 태블릿 시장. 그렇죠. 태블릿 시장이 이제 노트북 시장을 조금씩 잠식해 가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 이제 태블릿이 우리가 쓰는 이유가 뭡니까? 화면이 크기 때문에 사용을 하죠. 그런데 그 태블릿에다가 자판만 갖다 붙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럼 그게 뭘까요? 노트북이죠. 이제 더 이상 노트북이 쓸모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가까운 시일 내에. 그런데 놀라운 게요. 이제 폴더블 폰이 이 액정을 접었다 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무엇을 시사하기 시작하냐면 키보드를 붙이는 것 이상의 확장성을 자랑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은 폴더블 폰이 접었다 폈다만 하지만 이게
만약에 롤러블 폰이 돼버리고 몇 번 접었다 폈다 하고 두께까지 장악하게 되면 이제 태블릿 시장을 장악할 수 있게 되죠. 그렇게 되면 거기에 자판을 붙이면 노트북 시장까지 장악할 수 있게 되죠. 그럼 기대감으로 주식은 움직이는데 네. 관련주들 시장을 보면 어떻죠? 지금 현재 이 폴더블 디스플레이 관련된 종목들이 저는 또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그 주목하고 있는 IT 박람회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이제 IFA이고 하나가 MWC고 하나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CES 맞다. CES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 이 MWC가 이제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라고 해가지고 스마트폰 전용이에요. 거의 집중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보통 뭐 CES나 IFA 같은 경우 뭐 가전제품이나 이런 게 TV도 나오고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정말 스마트폰 집중이에요. 딱 이름에서도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 모바일 관련돼서 폴더블폰이 이 박람회를 통해서 한번 시세를 받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제가 이제 보고 있는 종목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건 오늘 알려드리기는 또 재미가 없으니까 이어지는 또 온라인 그 공개 방송에서? 네, 거기서 또 알려드릴 거니까 그럼 그 관련주를 내일 봐도 된다는 겁니까? 그렇죠. 아 내일도 봐도 된다. 예. 근데 매수 타이밍은 조금 이제 그 잘 잡으셔야 됩니다. 제가 그것도 당연히 알려드려야죠. 네. 알려드리려고 얘기를 꺼낸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거를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폴더블 관련주입니까? 원자재 관련주입니까? 전문가님. 아, 제가 이것도 좋은 질문이신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폴더블폰 관련주를 공략해야 하는지 원자재 관련주를 공략해야 되는지 좀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둘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건강한 포트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